오빠라. 일단 인사. 안녕하세요. 윤지 가만히 가. 근데 지금 이제까요. 안돼 잠깐만. 와 좋아. 오늘도 수고 감사합니다. 생일 선물. 친구가 도부모님 신고 왔네. 아 니가 이제. 응. 오 윤지 거. 이거 봐 이거 신지 신문국이래. 난 이 신랑이랑 언니랑 하는 거 이거 상상도 못했어. 자기 윤지가 태어난 날에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뉴스가 이제 윤지 탄생이라는 거지. 나중에 윤지가 글을 읽을 수 있을 때쯤 이거를 자기가 보면 가족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이런 거 우리가 또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그런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좋은 기회가 될 거야. 윤지 코 자는 거. 오! 이거 봐. 머리를 익히지 엄마. 이때는 승민이가 아빠. 승민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인가 보다. 이제 아빠 엄마. 지금도 똑같지? 호주 신혼여행 갔을 때 엄마 아빠 결혼식 때. 윤지 진짜 태어나고 살지. 이거는 아빠. 그래 아빠. 최고. 이 학원 끝나고 만약 카카오 왔는데 오늘 엄마가 출산을 받으니까 그래서 윤지 사회에서 너무 그러니까 이거 봐 여기 편지 봐 그때 썼잖아 엄마 편지 아빠 편지 큰 오빠 편지 작은 오빠 편지 외할머니 편지 외할아버지 편지 친할머니 편지 다 편지 다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커서 보면 윤지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어. 윤지의 순간들 이거 봐 너무 예쁘지. 아빠가 여기 할머니 사진. 아까 다 편지 다 여기 있네. 이쁜 윤지야 첫 생일 축하하고 사랑스럽고 제일 좋은 사람이 될 거야. 여기에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보면 엄마의 좋은 친구들까지 별수면 사랑한다. 이렇게 해서 윤지의 첫 번째 생일. 너무 선명하고 진짜 너무 예뻐.